이번에는 NX300의 자동저장 기능, 오토 백업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오토 백업 기능은 와이파이 모드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최초 사용 시에는 연결되어 있는 공유기의 패스워드를 세팅하고 PC하고 한번 연결을 해주면 간단하게 오토 백업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미리 등록을 한번 해놨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빠르게 연결을 할 수가 있었고요. 연결이 되면은 해당 사진들을 미리 설정한 폴더로 자동으로 지금 전송을 합니다. 파일을 수신하는 지금 총 17개의 사진을 전송하는데 속도는 그 와이파이 망의 속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간단한 일반 기본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듀얼밴드 5기가까지를 지원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빠른 망일수록 더 빠른 전송이 가능하겠습니다. 실제로 리뷰 기간 중에 다양한 촬영을 하면서 해당 기능을 이용을 했는데요. 앞으로 스마트 카메라에서는 별도의 리더기를 구비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리더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월등히 더 편리하게 무선으로 사진을 전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기존에 그런 이런 무선으로 사진을 빠르게 전송하는 기능을 이용하고자 했다면 아이파이라든가 별도의 고가의 장비들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을 카메라 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NX300의 상당히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실제로 오토 백업 설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그 때문에 한번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폴더 열기를 했고요. 폴더 열기를 하면 지금 촬영된 지금 전송을 시킨 이미지들이 날짜별로 분류가 되어서 사진들이 들어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편리하고 사진을 전송한 다음에 PC를 끄는 등의 기능들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